네, 여러분, 오늘도 이 게임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자신의 장소를 알아맞혀야 되는 게임인데요. 엄청난 지리감각과 추리력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반드시 2만 점을 넘을 테니까, 2만 5천 점이 만점이거든요. 2만 점을 넘을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2만 점 못 넘었다고 해서 취소하지 말아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촬영 도중에 옆집 개 순심이가 짖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는 짖으라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게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가 나올까요? 진짜 이걸 보면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 수 있고 참 좋은 게임입니다. 자, 오늘 344명이 이 도전을 탐구했죠. 컴퓨터가 느리네요. 컴퓨터가 느리면 되게 저겁니다. 손해봅니다. 몇 초 정도. 지금 3분이 몇 초인데.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지금. 4초 벌써 4초 지났죠. 25초. 여러분, 딱 보아하니. 유럽 아니면 일본 같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여러분 어딜까요? 산이 굉장히 험난하네요. 잠시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함부로 추측하기 좀 뭐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는 표지판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표지판을 찾아서요. 와 여기 되게 아름답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여기 와우. 와. 지금 이거 뭐 옆에 뭐 강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표지판 있었는데, 표지판 저 표지판을 보아하니 유럽인 것 같고요. 유럽인 것 같은데, 아 유럽도 진짜 워낙 다양해야죠, 여러분. 북유럽일 것 같기도 한죠, 그렇죠, 여러분. 좀 추억, 저런 만년설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년설은 아니구나. 지금 이 식생을 보아하니까 화렵수. 있고 침엽수가 있나요? 지금 침엽수가 있나? 여기 지금 사람들이 보입니다. 인종을 한번 볼까요? 유럽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유럽 사람인 것 같죠? 유럽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인 것 같고요. 다음에 자, 이거 어디냐? 이게 뭡니까? 양입니까? 지금? 가만있어 봐봐. 이거 뭐야? 아까 하얀 거 보였는데? 아니구나. 지푸라기 같은 거 60km. 이것도 유럽인 것 같고요. 유럽인 것 같은데 아 유럽에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조금 북쪽인 것 같은데 알바니아 같은 데일까요? 아닌데 알바니아는 같진 않고 지금 이 사람 보시면 러시아 같은 느낌도 좀 들죠? 러시아 개똥?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러시아 치고는 잘 사는 것 같고요. 58초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떡하냐? 근데 뭐 알 수 있는 게 없네. 어딜까요? 모르겠다. 이렇게 산이 엄청 우거져 있는데? 유럽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이런 데 갔죠? 체코? 독일? 시간이 없습니다. 불가리아 같은데. 라트비아로. 라트비아. 자. 노르웨이였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였고요. 대충 북유럽인 거 맞았는데 저는 사실은 노르웨이는 꿈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여기 노르웨이도 엄청 산이 깊은 곳이 있구나. 여기가 어디야? 노르웨이. 여기도 산이 엄청 깊은 데가 있네. 이거 알아둬야 되겠다. 유럽, 저는, 저기, 뭐죠? 드라큘라 나오는 데 있잖아요. 드라큘라, 트란실바니아, 어디죠? 거기가? 트란실바니아, 에스토니아인가요? 거기가? 그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2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표지판을 딱 보면요, 또, 나라에 따라서 또 자주 쓰는 색들이 있어요. 이거 딱 보아하니, 여기는 미국인 것 같고, 사막이 많이,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런 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미일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북부, 이런데? 가서 봐.
아까 전에 여기 노 패싱 존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드낫 패스.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의 특징을 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점선하고 이렇게 실선이 같이 놓여 있는 이런 중앙선. 이런 게 이런 걸 보면 미국인 걸알수 있고요. 미국은 보면 캠핑카나 이 어떤 픽업트럭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요, 마일 표시죠. 마일. 마일 표시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 속도가 나타나는 게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돼 있고 마일로 나와 있어. 무조건 미국입니다. 무조건 미국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 미국은 너무 넓어서 미국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인데 미국인 건 확실한데 아무것도 모르겠 잘 그보다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미국의 중앙을 찍으십시오. 중앙을. 그나마 덜 틀립니다. 아, 제가 진짜 노하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오드리님 때문에 좀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하니까 오드리님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북아메리카 미국이 어디쯤이냐? 엘라베마,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제일 가까운 뉴멕시코에 딱 중간으로 하면 그나마 덜 틀리겠죠? 자. 그래서 4422포인트를 얻었죠? 맞았죠, 여러분? 그죠? 뉴멕시코 중. 그죠? 왜냐면 지형이 사막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이게 다 요령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여긴 어디냐. 여기 딱 보니까 침엽수가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 마일 표시가 있는 것 같죠? 마일 표시인가 저거 뭔가. 웰컴 투,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또 영미권 국가이고. 캐나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보십시오. 침엽수림이 있죠. 침엽수, 툰드라 이런 데는 캐나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미국의 북부겠죠. 그렇죠? 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웨이퍼러스 크릭 캠프 그라운드.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인데, 예전에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그거 아십니까? 그거 뭐였죠? 그 베트남 전쟁 나오는 거였는데 뭐였지? 베트남 전쟁 때그 같은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끼리의 그 청년들이 이제 베트남전에 끌려가서 이제 막 베트남 베트콩들한테 막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살아와가지고요, 그렇죠? 러시안 룰렛하고 막 그런 영화 뭐야? 디어 헌터가 이런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아마 필라델피아였을 텐데. 필라델피아 같은데 같아요. 필라델피아 하면은 동쪽에 구규림, 동북부 쪽 구규림. 필라델피아가 동북부 쪽이죠, 아마? 필라델피아? 이런 데인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쵸? 이런 오대호 부근, 이런데?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 이런 데 같죠, 그쵸? 펜실베니아. 찍어볼게요, 이런데. 이런 숲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능성을 좁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캐나다였네요. 그렇죠? 캐나다였던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렵죠. 이런 거 특정하기가. 그렇죠? 같은 영미권이면은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걸. 그죠? 너무 어렵죠,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 게임은 미국하고 캐나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만큼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이 나왔다, 표지판이 나왔다, 그러면 일본은 어디를 찍어도 한 3,000점 이상 나올걸요? 근데 이거 보세요. 698점밖에 못 잡죠. 미국은 왜냐면 엄청 넓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여기 그리고 되게 좋은 땅입니다. 식생도 풍부하고요. 진짜 별의별 지형이 다 있어요. 사막도 있고, 계곡도 있고, 농지로 쓸수 있는 땅도 있지, 미시시피 삼각주도 있지, 석유도 나오지. 여러분, 미국처럼 좋은 땅이 없습니다, 진짜. 저기, 오대호 쪽에 수자원 풍부하지. 진짜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있을까요? 플로리다나 이런 데, 그쵸? 이런 데, 대서양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진짜. 아, 진짜. 미국은 조상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그 다음에, 4라운드. 오늘 성적이 별로 안 좋네요. 아, 딱 보니까? 아,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스위스일까요? 아, 예쁘다. 이거 어딜까? 네덜란드 아니면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차들이 서 있는데 표지판이 지금 노란색이죠? 그럼 영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차가 이제 왼쪽으로 다니면 완전히 진짜 영국인이 확실해지고요. 지금 차가 지금 왼쪽으로 다니고 있죠. 영국이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뭐 저쪽 여기 있네. 그다음에 와 완전 영국이네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영국인 것 같아. 영국인데 어딘지 영국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거 이런 차 영국에서 많이 봤거든요. 영국 나올 때마다 있었는데 여기 어딜까요? 자, 어떤 지방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벽돌로 집이 탁돼 있고 되게 온난해 보이고요. 식생을 보아하니까 큰 낙엽 화력수들이 있을 거니까 너무 지나치게 북쪽은 아닌 것 같고요. 상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가면서 보자. 아유, 정말 예쁘네. 가서 물어야 되겠어요. 세례교가 있었네. 세례교회도 있고요. 역사가 느껴지죠, 여러분? 비슷했지. 세례교. 세례교회가 있고요. 가서 봐, 어디야? 도시이고, 중소규모의 도시인 것 같고요. 지나치게 북쪽은 아니고, 다시 이제 우중충한 날씨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디일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지역명이 지역명을 안다 그래도 외과 병원 지나치게 북쪽은 아닌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보고 그걸 유추해 봅시다. 영국 중에서 런던 그래서 조금 사우샘프턴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97.3km 역시 남쪽이었네요. 조금 더 남쪽이었네요. 해안 지방이었군요. 본머스라는데 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풀. 여기 보면 아래에 습지가 있네요. 와,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런 데 보면 야, 이런 데 캐슬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데는 다 녹진가 보죠? 와,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네요, 여러분. 아, 여기가 와이프섬이군요. 여기서 여러분, 그 재즈 콘서트 같은 거 많이 열리죠? 이렇게 돼 있군요, 영국이. 이 기회에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런던은 테임스강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기가 쉽군요. 아마, 카이사르가 도착한 데가 아마 이쯤 되겠죠? 어딘지 모르겠네요. 론도니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나중에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런던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여기서 야만족들이 막 흩어져 살았겠죠, 옛날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참, 버밍엄, 노팅엄, 막,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것도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닌데, 아까 전에 그 미국, 캐나다가 너무 틀려가지고, 15,000점도 넘을까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여러분, 12,000점이네요, 현재. 자, 또 미국 아니야, 이거? 이쪽으로 가봅시다.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북유럽은 아닌 거야, 아니고요. 그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순심아, 그만 지어라. 솔티쉬. 이게 뭐야? A38도로. A38도로. 노란색 표지판. 왼쪽으로 또 영국이네. 또 영국이야. 또 영국이네요. 또 영국이야. 또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이고요. 와, 영국인데 요번에는 영국이니까 뭐 크게 틀리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심이고요. 여기 로터리가 있네요. 로터리가 있는데 A38이었죠. 빨리 그걸 찾읍시다. 여러분 요런 것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A38이 있었으니까 A38 도로를 일단 찾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요령이죠. 근데 또 지방 도로는 사실 찾기가 A14 M A A는 어디서 뭐야? 무슨 체계가 있는 걸까요? M
A 아까 전몇 개였지? A 뭐였죠? 아까 전에 A 18이었죠? 18 38이었나? 18이었나? A 10 A 1 아까 지금 동서로 하는 게 동서로 가는 거는 지금 그건 것 같고요. 몇 분이야? 몇분 남았어 지금? 아 이게 뭐 체계가 있나? 잠시만 A4, A41, A418, A10, A14 위로 갈수록 높아지나? A141. 아 이거 뭐알 수가 없네. 체계를 모르겠네 이거. A16, 16, A18 여기다. 뭐야 이거? 전혀 틀렸네요. 아, 막 그냥 틀렸네. 플리머스 지방이네. 그쵸? 플리머스라는 데였습니다. 이거 또 영국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그래서 크게 틀리진 않죠. 영국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 미국은 크게 틀리는데, 영국은 그래도 아무리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 뭐 몇천 킬로미터는 아니니까, 적어도. 자, 그래서 15,000점은 넘었네요. 그쵸, 여러분? 15,000점은 넘었고요. 그쵸? 네, 아까 전에 이거 노르웨이를 틀린 거 하고 그쵸? 이거 캐나다 틀린 거 이게 크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미국만 나오면 이게 참, 잘 모를 때는 미국의 중앙을 찍어야 되겠어요. 중앙을 찍었으면 적어도 한요 정도 반 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괜히 여기다 해가지고 그쵸? 그런데 또더 맞추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데 찍었는데 또 저쪽이 나오고 그래. 미국권이면 여기 중간에 딱 찍는 게 그나마 덜 틀린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합시다. 항상 저도 플레이할 때마다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